정호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저는 얼마든지 민주당이 트집 잡을 수 있다고 예. 봐요. 누가 봐도 뭐 공대 전작과 다니는 아들하고 농대 다니는 딸을 자기가 병원장으로 있으면서 편입시켰다는 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정호영이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황당하게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들려오는 얘기는 낙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우에 따라서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은 한덕수 인준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더 민주당한테가 희생양을 그렇죠. 바쳐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워낙 벗어난 사람 아, 많이 아닙니까? 벗어났죠. 그리고 근데 뭐, 왜 이렇게 완강히 버티나요? 본인은 진짜 버티는 것 같은데. 저 보니까 얼굴 표정 보니까 아주 뭐, 옛날 조국 그 청문회 때 데자뷰 같아요. 나 절대 불명예로 물러나는 사람 그런 인간이 아니야 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진짜. 제가 보기는 이 민심이 자칫하면 순자가 얘기했잖아요. 수죽, 재주, 수죽, 복주. 예, 재주복지라고 그러죠.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서 전복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정호영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가 좀 시급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정호영도 뭐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될 게 결코 없다. 이렇게 지금, 인사청문회에서도 큰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더 이상 청문회 할 필요 없다고 빠져나가버렸는데, 태도가 불순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호영이 버티면 좋죠. 네, 그렇죠. 지금 계속 새로운 내각 정부 출범을 막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역할을 해서 비판을 받는데 정호영이 있으니까 그걸 또 합리화시키는 면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물론 뭐이 기업 팔기 그이 성의 표시로 정호영이라는 제모를 내놓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업하려면은 좀 싱싱한 생선이지 정호영은 좀 썩은 생선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왜 수산시장 가서 덤으로 준다고 주는데 생선이 썩은 거면 집에 와서 욕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호영은 그 떨이 교환 가치도 별로 없는 정도의 인물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도 전에 팩트, 그런 것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게 뭐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 측이 기자들한테 청문회에서 잘 설명을 했지 않느냐, 낙마할 핵심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론주의를 지켜보고 있다. 측근이 윤석열 측 인사가 누구인지는 뭐 밝히진 않았는데 아마 대변인이든가 배현진 아니면은 뭐 장제원 비서실장이 했을 걸로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임명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좀 보여요. 그래서 참 여론하고 지금 잘못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지금 나온 거 없는가는 나온 게 없을 수밖에 없죠. 나오려면은 수사는, 수사를 해야 나오잖아요. 예. 휴대폰, 그 표창장이나 그 입학 서류 압수해서 그걸 들여다봐야 나오잖아요. 지금 뭐 교육부에서도 감사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류야 잘 만들어 놨겠죠. 그거 갖고 설명하는데 누가 봐도 그럴듯한데 그게 얼마나 공신력이냐. 저는 장관 임명하려면 약속을 하나 해야 된다고 봐요. 검찰 수사를 해서 나하고 아들, 딸이 떳떳하면 장관하고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우리 형사처벌 받고 의대 다니는 아들, 딸 자퇴하고 나는 경북대병원 사표 내고 그리고 형사처벌도 받겠다. 이에서 수사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장관 오케이.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설명했다고 증거 없다고 증거 나올 게뭐 있어요? 수사를 해야 수사해야 나오는데, 나오죠. 예. 수사해도 나올까 말까 한데. 그런데 뭐,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아주 직격탄을 날렸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조국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까지도 절대 나타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정권 교체를 이런 사람 장관 시키려고
우리가 했느냐 뭐 이렇게 그렇죠. 나오고 하태경 의원도 이거 이해 충돌이고 이해 상충의 문제다. 그렇죠. 불법의 문제, 위법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 국민은 조국하고 뭐가 다르냐. 그리고 보수가 문재인 정부하고 뭐가 더 다르냐. 도덕과 상식과 그 공정, 여기 면에서 문재인보다는 한 차원 높은 걸 요구하는 거죠. 근데 네. 우리가 뭐가 잘못했냐.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한덕수야 저는 나온 게 없으니까 보호해줘야 된다고 보지만은 정호영은 제가 보기에는 또 위암 수술 전문가거든요. 네. 근데 보건복지부가 진짜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복지잖아요. 복지가 제가 가장 네.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 이거 다 보건복지부 관련이거든요. 네. 연금, 인구, 그 복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거, 이런 거 문제인데, 위암 수술하던 사람이 저 얼만큼 식견이 있을까. 예? 네? 뭐 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차관을 네. 그런 쪽에 전문가로 임명하겠다. 제가 장관이 잘 알아야죠. 장관이 알아야죠. 네. 그 차관이 물론 뭐 차관이 잘하는 사람이 뭐 좋지만 그럼 뭐하러 임명해요. 그래서 저는 정호영이가 그랬잖아요. 저 40년 친구 아니라고. 네? 친구가 네. 40년이든 아니든 아, 어쨌든 네. 친구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의 부담을 덜어줘야지. 그렇죠. 저는 친구한테 모든 부담을 떠넘겨버리고 나는 떳떳하다. 내 명예를 결코 여기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없다. 네. 손상하는 일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아르 영화도 좀 봐야 돼요. 친구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왜 네. 자기 얼굴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감방 뭐 10년 20년 대신 가고 그렇잖아요. 그 보스가 네. 그 자기가 살해 지시를 안 했는데 네. 쪽팔리기 싫어서 네. 말하자면 네. 자기 명예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지시했다고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본 말로 그 가오다시라고 그러죠. 가오다시라고 네. 그러는데 그 정도 최소한 체면은 있어야 되는데 정호영 저는 뭐 빨리 좀 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가장 캐치프레이즈랄까 그 대표적인 게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네. 윤석열 정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이 공정과 상식이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느냐 네. 이런 비판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역시 윤석열 정부도 내로남불이네 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문재인이가 제일 잘못한 게 세 가지잖아요. 진영 논리로 나갈 때까지 편가르기 한 거 그리고 내로남불 또 하나는 불통 이 세 개거든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정호영이라는 사람 때문에 괜히 불똥이 물똥이 튀면 괜찮은데 똥물이 튈까봐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저 청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도 자기도. 네. 사실은 그 이전에 낙마를 해야지만 네. 인사청문회까지 열어서 자기 이야기 네. 다 했어요. 네. 또 자기 변명할 거 네. 설명할 거 다 했어. 네. 그건 충분히 했고 네. 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거기 특별한 게 나온 것은 없다 하면서 네. 정호영 네. 후보자의 명예를 네. 지켜주었어요. 네. 그러면 그렇죠.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단은 네가 해라. 그렇죠.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는 아 보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보니까 그 사람 문제가 많대. 네. 뭐 이쪽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이 그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정호영도 기분이 나빠갖고 나 끝까지 버텨버릴 거야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기 명예는 끝까지 지키겠다 그러니까 네. 그걸 지켜준 거랍니다. 네. 그러면 친구로서의 역할은 다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윤 당선인은. 그러면은 이제는 정호영이가 친구로서의 그러한 의무를 해야죠. 그렇죠. 네. 아니 저 대구에 옛날에 후삼국 시대에 공산전투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공산전투. 네. 후백제 견훤하고 왕건하고 네. 한 맞짱 떴어요. 그런데 네. 왕건이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후고려가 완전히 고려가 완전히 휘청거렸는데 그때 신순겸이라는 장군이 평상시죠. 네. 왕건 대신 옷 입고 왕건인 것처럼 해서 대신 죽어요. 대신 죽죠. 네. 이 신순겸. 그렇죠. 그래서 예, 고려시대 때 최고의 충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호영은
그 신순겸 100분의 1이라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 출범하는데 뭔가 좀 똥물이 튀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끝까지 하겠다고 우기는 거, 물론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새로 출발하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모양새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자기가 지명을 했다가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 철회하면은 내가 검증을 잘못했고 임무를 잘못 선발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정호용 후보자가 스스로 나는 뭐 떳떳한데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이러면은 서로 체면과 그런 게다 사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 당선인이 지명 철회하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는 뭐 김인철 왜 교육 사회부총리 그분이 사퇴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자들한테 질문 받지 않겠다. 마지막 품이라도 좀 지키게 해달라. 물론 뭐그 청문회하고 언론에 온 가족이 드러나서 망신당하는 거그 고통은 좀 이해가 가요. 이해가 주변 사람 가지만 뭐 제자들까지 다 그렇죠. 이렇게 다 망신을 뭐 당하고 그렇죠. 난도질 당하는 게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식집에서 밥 먹으면서 논문 심사했다 이러면 되는데 방석집에서 하는데 아가씨랑 마담이 박수 쳤다. 이러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요새 뭐그 방석집이 옛날로 말하면 요정 같은 게 요새 있나요? 아, 그냥 뭐 없죠. 오지랖 뭐 이런 거다다 없어지고 사라졌어요. 밥집에서 그냥 서비스 서브하는 사람 정도고 마담 뭐 얼마나 나는 마담이라고 하는데 요새 한식집에 마담 있는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 심리적인 타격이 큰 거는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정호영의 고집도 저는 이해가 가고 자기가 이제 불명예를 나는 안기 싫다 이런 것도 이해가 가지만 이제는 멸사봉공 공을 위해서 윤석열 새로운 정부의 쾌조의 스타트를 해서 개인은 이제 좀 희생해 줘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는 정호영 후보자가 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정리를 해주기를 기대를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